안녕하세요. 책 읽는 의왕 김민지입니다. 시민이 직접 북 큐레이터가 되어 책을 소개하는 시간. 오늘 만나볼 시민은 김희영님입니다. 그럼 저와 함께 책 속 여행을 떠나볼까요? 안녕하세요.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 보는 걸 좋아하는 김희영입니다. 그 중에서도 유아실에 있는 그림책을 가장 좋아합니다. 오늘 소개할 책은 사계절에서 출판된 이역배 작가의 한 장 한 장 그림책입니다. 이 책은 이역배 작가의 200여 캐릭터가 총 출동한 그림책으로 사계절이 담긴 자연과 놀이, 옛 이야기가 풍경처럼 가득 펼쳐지는데요. 책을 보다 보면 동물도 사람도 책을 보느라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듯한 기분이 들고 그 상황에 빠져서 책을 덮을 때쯤이면 나도 모르게 신이 나 있음을 느낄 수 있답니다. 책 표지에 먼저 끌렸어요. 그 후에는 커다란 책 크기에 놀라고 마지막엔 14장의 그림에 담긴 이야기에 놀랐어요. 도서관의 책들을 전부 담으신 것 같아요. 한 장마다 그림 속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구석구석 보게 되더라고요. 그림 속 주인공들은 어떤 책에서 나온 걸까 궁금해지는 그런 책입니다. 키득키득 크크크 콩콩콩콩 호잇 붕덩 헐헐 잠잠 툭 똑똑똑 아우 꽈당 윙윙 날름날름 삐그덕재그덕 쿵 쉿. 14장의 그림 이야기 속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뒷부분인데요. 모두가 한 장 한 장 그림책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가 소곤소곤 와글와글 들리는 것만 같아요. 계절, 동물, 옛 이야기, 그림책 주인공들을 보며 떠오르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?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20곡의 문제를 내보아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. 또 등장하는 식물이나 동물들을 자연관찰 책과 함께 보면 생태 환경 이야기가 조금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. 제가 추천하고 싶은 또 다른 책은 북뱅크 출판사에서 나온 캐드린 오토시의 1과 0입니다. 숫자 0과 1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? 색깔과 숫자가 주인공인 이 책에서는 집단 따돌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. 자존감과 자신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책입니다.